아니 저기 친구들 뭐 하고 있어요? 올라가도 돼요 우리가? 우리가 올라가요? 그쪽이 내려올래요. 우리가 내려와야지. 어, 내려와. 아니 혹시 얘기 좀 나눌 수 있어요? 네. 아 그럼 잠깐만. 네. 그럼 잠깐 이쪽 가서. 대체 뭔 촬영? 저기 뭔 촬영인지 대체 뭔 촬영을 하시게요? 네, 싫어해요.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 서산초등학교 다니고 있는 정지원입니다. 아, 우리 아, 지원이야. 뭐요? 저는 목포 서산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5학년 일반 남자 12살 김용찬입니다. 용찬. 아, 궁금한 게 여기 학교가 다른 초등학교보다 좀 작은 것 같은데. 그럼 몇 반씩 있어요? 한 반밖에 없어요. 저 되게 작은 학교. 한 반씩? 아. 50명도 안 되는 그런 아. 작은 학교. 아. 네. 유치원도 있던데요? 네. 그러면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우리 친구들은 여기 다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네. 이 학교에 다니면서 지금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우리 지원이 형은? 보통 학교가 학생들 많아가지고 놀 곳도 없는데 네. 여기는 뭐 학생 수도 없어가지고 끝나고 눈치 안 보이고 바로 놀 수 있는 게 좋아요. 다른 거보다 바로 아. 놀 수 있는 것이 좋아요? 네. 예, 우리 저 넓은 곳에서. 예, 넓은 곳에서 바로 놀 수 있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어때요? 저는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이름을 외우기 좋아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아, 모르는 친구가 없겠네요, 그죠? 네. 어, 같은 반 친구는 몇 명이에요? 8명. 아, 아, 그럼 좀 놀고 있던 친구가 거의 반학생 거의 대부분이네요? 네. 아, 그럼 1, 2, 3학년 다 같은 반이네요, 지금 계속? 네. 반배정이었어요. 아, 보통은 아, 원래... 반배정이 없어요? 그러면은 계속 그냥 일반? 2학년 때도 일반? 3학년 때도 일반? 네, 전학 가거나 전학 오지 않은 이상. 야, 그거 정말 참... 그럼 8명의 친구가 정말 친하겠네요. 이제 혹시 중학교로 이제 내후년이면 가게 되잖아요. 네. 어때요?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아니면 중학교 가고 싶어요? 어, 중학교를 가고 싶어요. 아, 왜요? 키가 좀 작거든요. 중학생 되면 키 클 것 같아서. 아, 그러면 이제 중학교 떠나서 어른이 되는 거랑 어린이로 남고 싶은 어때요? 거랑 어때요? 어린이로 남고 싶어요. 아, 왜? 어른이 되기가 싫어요? 어른이 되면 취업도 준비해야 되고 군대도 갔다 와야 돼서. 아니면 누가 주변에 취업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 있어요? 아니요. 어, 너무 좀 현실적으로 네. 굉장히 어른이 돼서 하는 고민을 진짜 잘 알고 있네. 야. 어린이가 좋은 점 세 가지 뭐예요? 일단 가족 한 가정에서 하나 사는 거고 네. 그리고 학교만 와도 다른 친구들 다 볼 수 있고 아. 한적한 밤 산책하다 보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얼굴 반짝이는 별을 모아 그리는 학교에 있는 게 좋아요? 집에 오는 게 좋아요? 그... 네, 집에 있는 게 좋아요. 아무리 좋아도 잘 놀던데 역시 오케이 나는 지금 어린이들의 이야기 그래 어린이 나의 어린 시절 근데 역시 학교보다는 집이 좋지 혹시 두 분은 꿈이 뭐예요? 우리 용찬 군은 꿈이 뭐예요? 유튜브 크리에이터요. 아 유튜브 크리에이터. 어떤 콘텐츠로 크리에이터를 하고 싶어요? 게임 위주로요. 아, 그럼 좋아하는 차는 게임 뭐 네. 있어요? 저는 메이플 스토리를 자주 해요. 아, 혹시 우리 지원이 형은 꿈이 뭐예요? 베이킹 같은 거 해보고 싶어요. 아 제빵? 네. 제빵? 그거 뭐 배우고 있어요 지금? 네 아니요. 그냥 집에서 네. 혼자 재료 사갖고 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도전한 게 뭡니까? 팬케이크 한번 해봤는데 어땠어요? 뒤집기 못해가지고 다 타버렸어요. 아 뒤집기를 못해서 다 타버렸어요? 네. 아 뒤집기는 그거 좀 부탁드리지 아버지한테나. 몰래 하는 거라 해. 아 집에서는 지금 몰라요? 네. 아 근데 그거 아무도 모르게 그거 싹 치우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부모님 모르세요? 식탁이나 아니면은 주방 자체가 더러울 때 그럴 때. 티가 안 날 때. 네, 티가 안 그러니까 내가 베이킹을 할 수 있는 날은 우리 집이 지저분할 때. 그래야 내가 또 티가 안 나니까. 네. 아 그럴 때 해요. 근데 그런 거 부모님한테 한번 얘기해 보시지. 나는 그 베이킹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오븐하고 그런 거 준비하는데 뭔가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아 오븐 같은 거 하면은 또 돈 들고 네가 뭐 지금 공부나 하지 뭔 어? 야 지원아 공부나 해요 어? 뭔 베이킹이요 이럴까 봐 네 어. 아 그럼 얘기를 한번 해봐 내가 부모님 역할 한번 해줄게 야 지원아 네 넌 뭔 베이킹을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야 집 어질러지는 말고 그냥 공부나 해 요새 공부 그런 거 깨진 지가 언젠지 뭔 그냥 베이킹 하고 있겠지 공부가 깨진 지가 언제라고? 야 공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야? 너 오늘 영어학원 갈 거야 안 갈 거야? 베이킹 하고 싶은데 영어 안 다니고? 영어 지금까지 배운 건 어떻게 할 건데?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고 얘기야 베이킹 학원이요? 아니면 영어 학원이요? 베이킹 베이킹 다닐 거예요? 그럼 얼마면 돼요? 베이킹 학원 아직 알아보지 않아요 알아보고 나한테 얘기야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원이하고 네. 쌍극 중이잖아요. 야, 잘하네. 어 지원이가 그래.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야. 지원이야 한번 얘기해봐요. 그렇게 엄마가 선하신 분이 아니야. 아 나 지금. 아 이게. 그 엄마 뭐라 그래요? 엄마가 한 방으로 이기죠. 등짝 스매싱을 들고. 아 등짝 스매싱. 그럼 베이킹 크리에이터를 한번 지금 해볼래요? 응? 뭐 지금 뭐 준비된 건 없지만 오늘은 뭐 팬케이크를 만들어 볼게요 하면서. 아 그러면 아저씨도 물어볼게요. 팬케이크는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팬케이크는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그냥 믹스 사가지고 넣고 계란 넣고 젓고 그냥 프라이팬에 딱 부어가지고 뒤집고 먹으면 되게 간단해. 아 거기 레시피가 따로 있는 건 아니네요. 혹시 지원 양은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요즘? 요새는 막 어렸을 때부터 꿈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꿈을 정하지도 않았거든요, 지금. 네. 근데 갑자기 꿈 얘기 물어보면 되게 황당스럽고 아니면 갑자기 막 꿈 빨리 정해 그런 게 제일 힘들어. 어, 나는 지금 아직 정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꿈을 물어보고 응. 꿈이 없으면 빨리 꿈을 찾으라고 그러는 게 아, 우리도 그러면 좀 그러네요. 내 질문도 좀 아저씨도 좀 그렇겠네요. 내가 물어보는 뭐 꿈이 뭐예요 이런 거 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응. 약간 부담스러웠어요. 아, 약간 부담스러워서. 오늘 그냥 공통적인 네. 질문을 한번 두 분께 한번 드려볼까요? 그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를 때다. 근데 또 이런 얘기 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늦다. 늦었다. 그래야지 늦었다고 생각할 때 그래도 빠르지. 늦었다고 생각하지만은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르지. 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것 자체가 이미 무언가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시작하면 그것이 최고 빠른 거 제일 잘 생각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학생들한테 항상 내일 할 거 오늘 시작하면 훨씬 더 여유가 있다. 이미 늦은 거지, 때는. 우리는 갈 때는 한 군데밖에 없어. 전 청춘 다 아무 뭣도 없이 넘게 물고 이제 남은 건 병 남고 진짜 늦은 것 같아요 늦은 것 같아서 그걸 반환점으로 다시 새로운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최근에 좀 안 해도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 혹시 있어요? 접근? 나이가 이제 80이 넘었는데 예? 늦었지 그러면 빠른 것이 멋있겠어 한 60대나 된다가면 그렇게 생각하는 건 몰라도 그거는 자기가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생에서 이걸 한 번쯤은 해봐도 나쁘지 않겠다 싶으면 늦지 않은 것 같고요 뭐 생계를 책임져야 되거나 이런 상황인데 무모하게 그냥 시도를 할 때는 늦은 거겠죠 그냥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두 분은? 두 번째요 어?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이미 늦었다 네. 왜요? 왜요? 그걸 빨리 시작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맞아. 얘기가 안 나. 그래. 아 빨리 했으면 맞다 맞아. 이런 생각할 필요도 없지. 아 그걸 왜 뭐 늦어놓고서 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르다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늦었다고 생각할 땐 이미 늦었다. 어 깔끔하네. 에, 깔끔하네. 어 정리가 됐네요. 그러니까 늦었다. 오늘 두 분을 만나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지만. 우리 반대로 우리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네. 뭐예요?
그 유재석 분이 개그맨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네. 근데 개그맨 하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예요? 아, 이런 질문은 또 우리가 안 받아봤네. 저는 좀 일이 좀 제일 안 풀릴 때가 제일 힘들었죠. 데뷔를 하고 나서 정말 일이 안 돼가지고 한 9년을 제가 그냥 일 없이 좀 보냈거든요. 말하는 대로라고 노래가 있는데 거기 보면 제가 이제 그런 게 나옵니다. 내일 이 뭐 할줄 모르는 그런 그 두려움, 고민. 그러니까 내일이 되는데도 두 분은 학교 가면 되잖아요. 저는 내일 할게 없는 거예요. 그게 좀 저한테는 제일 좀큰 힘든 시기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혹시 뭐또 응창구도 있어요? 왜 서로 패션을 바꿔서 입으신 거예요? 아, 미안해. 아, 예. 제일 궁금했었는데. 아, 왜냐면은 너무 한 사람만 이렇게 화려하게 입으면 그 사람만 튀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이 좀 위아래가 너무 백색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보세요. 위아래가 너무 백색도 네, 그렇고 네. 위아래가 너무 꽃인 것도 좀 네. 약간 그렇고. 그래서 그리고 또 누가 너무 꽃이면 꽃 입은 사람만 사람들 쳐다보니까 그러니까 좀 약간 나고. 그렇죠. 예. 유키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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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by step. 자 그러면 두 분이 함께 풀어야 되니까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특이한 거 할래? 그래. 따릉이. 아 따릉이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이 상의하실 수가 있어요. 자 화이팅. 화이팅. 자 문제 드립니다. 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 자전거의 이름은 따릉입니다. 따릉이에요. 그렇다면 광주광역시가 내년 1월 도입 예정인 공공자전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타셔잉, 2번 타랑께, 3번 타브러, 4번 타게요. 혹시 1번부터 그 이쪽 말투로 한번 읽어봐 주실 수 있어요? 1번 타셔잉, 2번 타랑께, 3번 타브러, 4번 타게요. 타셔잉, 2번 타랑께, 3번 타브러, 4번 타게요. 난 3번. 타브러? 응. 지훈이 형 뭐 같은데요? 3번 같아요. 뭔가. 타브러? 응. 제 3번이 맞는 것 같아요? 응. 자, 만약에 맞으시면 1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자, 정답은요? 2번 타랑깨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 우연하게 봤었어요, 신문에서. 아, 봤어요? 아, 나 못 봤어요. 나 몰랐어요. 아. 자, 그러나 우리가 또 준비한 네. 네, 선물 있죠? 짠! 예. 여기 그 자기백이라고 해서 이 안에 하나씩 뽑으면 선물이 있어요. 오. 자, 하나씩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깊숙이 있는 게 좋대. 자, 열어드릴게요. 자, 여기서 한번 주세요. 자, 그러면 먼저 지원 양부터 한번 볼까요? 네. 자, 뭐 좋은 선물이 나올지. 자, 지원 양은요? 선풍기 모자! 오! 지훈이 형, 이거 어때? 마음에 들어요? 응. 정말요? 시원해요? 응. 손 조심해야 돼요, 근데. 예. 아, 우리 지훈이 형하고 너무 어울리네. 자, 우리 다음은 용찬군. 네 원하는 거 받아라. 어떤 거? 핸드폰 같은데? 전자기기. 아무거나 괜찮은데? 응? 네 속에는 핸드폰 아니면 태블릿 빛인 거 알아? 진짜지? 네 속에는 진짜지? 핸드폰이나 태블릿 빛인 거 알아? 나오면 조금 안 나오도 괜찮고. 어? 뭐예요? 아 진짜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오. 생선 쪼리! 이게 뭐예요? 아 이게 또 생선 슬리퍼가 아니고 이게. 근데 저 진짜 보기만 해도 지겨운데요. 봐봐, 시도볼래요? 아니요. 아니요. 아, 주원이 형 어때요, 생선 조리? 밖에 나가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저기 두 분 너무 오늘 시간 내서 고마웠어요. 예,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예.